영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영뜰이 어제 밤늦게 퇴근을 하다가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미끄러져가지고 꿍 엉덩방아를 찧었어요. 그래서 꼬리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지금 완전 어기적 걸어 다니는데 오늘 오전에 수강생분들하고 또 약속을 또 했고 또 오후에 또 수업이 또 한 타임 있어서 자 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지금 주사투혼으로 지금 링거투혼이 아니라 주사투혼으로 우리 키핑장하고 다육이도 팔고 하는 우리 화원에 지금 쇼핑을 왔습니다. 우리 수강생 두 분하고 오늘은 다육이 한번 심어보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키핑장 이 판매동 다육이가 아직은 물이 좀 덜 들어서 새파랗고 해서 그닥 이쁜 모습은 아니지만 곧 얘들도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. 곧 예뻐지겠죠. 그래서 앞으로 좀 예뻐질 만한 친구들을 몇 개 구매를 해서 저 요런 애들 너무 좋아요. 아기자기. 그래갖고 요런 거 하나 구매해서 오늘 심어보는 네, 엠버로즈라는 건데 굉장히 예뻐서 한 개 구매했습니다. 요런 거 오늘 심어보는 영상 또 한번 찍어볼게요. 자 오늘도 그러면 영뜰의 오늘은 특별한 영상이죠. 네, 오늘은 다육이 식재하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우리 영뜰 공방에 우리 미모의 미소가 아름다우신 우리 미모의 두 분께서 수강생 두 분께서 오늘 요 예쁜 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 영뜰 화분에다가 네, 두 분이 만드신 거예요. 두 분이 직접 만드신 제작분에다가 지금 다육이를 심어보시겠다고 지금 오늘 촬영을 합니다. 자 아까 가서 다육이 사가지고 왔잖아요. 다육이 이것저것 샀어요. 저 취설송 비슷하게 생긴 저 친구하고 캐라리언 하나 그리고 블랙베어 환엽 하나 그리고 엠버로즈라는 또 다육이 있더라고요. 그거 예뻐서 그거 하나 사고 저희 공방에 아직 그늘막에 이렇게 숨어져 있던 우리 방울봉랑이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포트채 있던 거기 때문에 그거 제가 또 드렸어요.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다섯 개 심어보는 영상 지금 보시면은 흙을 다 털어내고 있죠. 저렇게 흙 다 털어주고 깨끗하게 털어주고 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육이를 얘기하다니 제가 참 웃음네요. 그쵸? 어디 고수님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어디 고수님들 앞에서 다육이 심는 영상을 찍다니 네 그쵸? 그래도 우리가 직접 만든 화분에 한번 찍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저분은 저 두 분께서 수업 시간에 만드신 화분이에요. 그래서 그걸로 한번 오늘 찍어보고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예쁘게 화분을 앉히는지 앉혀놓으면 얼마나 예쁜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분께서는 참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계세요.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계시고 오실 때마다 기본적으로 두 개씩은 항상 만들어 가십니다. 그래서 한 분은 또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댁에서도 또 만들어 가지고 오시기도 하세요. 그러니까 굉장히 개수가 많죠. 가지고 가셔서 댁에 있는 거 분갈이도 하시고 오늘 쇼핑하신 것도 또 거기다가 또 예쁘게 심어갖고 사진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. 사진 보내주시면 나중에 또 쇼츠 영상으로 한번 모듬으로 모아서 한번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. 자 저기다 저거 심으시겠다고 지금 저렇게 앉히고 계시네요. 네. 저도 다육이는 잘 못 심어요. 저는 막 사방팔방 아주 난리가 나고 저도 다육이는 잘 못 심고 저는 화분밖에 못 만들죠. 네. 다육이 잘 못 심는데 한 분이 경험이 많으시고 지금 심어주시는 분이 경험이 많으시고 또 대게도 많이 키우고 하셔가지고 아예 맡겼습니다. 네, 아예 맡기고 한 분은 아직 다육이를 많이 심어보신 분이 아니세요. 그래서 연습삼아 겸사겸사 하는 영상으로 제 밥숟가락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. 저놈의 밥숟가락은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네요. 그죠? 밥숟가락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자 복토까지 다 해줬어요. 너무 예쁘게 분이 나왔기 때문에 뭘 앉혀놔도 예쁩니다.
뭘 심어놔도 예뻐요. 자, 지금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처음 심어보신대요. 저렇게 연습을 해보신다는데 저하고 우리 그 저기 수강생분하고 너무 놀랬어요. 처음이신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차분하게. 저는 저런 걸 잘 못해요. 막 호들갑을 떨면서 못하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. 네, 저렇게 차분하게 두 분 다 아주 꼼꼼하게 차분하게. 네, 예쁘죠? 또 노란색에다 저렇게 심어놓으니까 분이 쨍하고 예쁘니까 우리 다육이를 심어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렇게 심는 영상은 내가 만든 분에다가 저렇게 예쁘게 다육이를 심으시더니 너무 행복해하시고 너무 뿌듯해하셨어요. 그래서 수업을 그래도 몇 번이라도 가르쳐드린 제 입장에서는 수업을 진행했던 그런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저도 보람이 많이 있었습니다. 두 분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보람 찾겠죠?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육이 심어보는 영상 참 선생님으로서 참 아주 뿌듯합니다. 제자분들이 아 정말 잘하세요. 두 분 다 저보다 정말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항상 보시면 공부해가지고 오시고 네 너무 좋아요. 자, 저렇게 지금 이렇게 다육이 심어보고 자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육이 지금 다섯 개 심었어요. 화분 다섯 개에다 다육이 다섯 개 심었고 너무 예쁘죠? 네, 너무 예뻐가지고 막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실룩실룩 아주 재밌게 잘 심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다육이 점점 예뻐질 시기가 왔어요. 그쵸? 이제 조금만 지나면 더 예뻐질 텐데 직접 만든 분 굳이 아니셔도 네,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육이 한 번씩 심어보시면서 즐거운 다육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봅니다. 자, 오늘도 영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자, 영뜰이었습니다.